구독하면 안 잡아먹지. 아음,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셨네. 뭐야? 안녕하세요. 와, 제가 외간 남자는 처음이라서 상당히 부끄럽네요. 누나, 나랑 붙어 있어줘. 외간 무슨 남자야. 그냥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백구분들 안녕. 백나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프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주입니다. 자, 오늘은 마주님과 함께 패시뮬레이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마주님, 네. 혹시 슈즈팩 있어요? 휴즈. 안 좋은 기억을 또 건드리시네. 그거 제가 9번 정도 뽑다가 실패했거든요. 이거 1200 로벅스짜리? 네, 1200 로벅스짜리 한 9번에서 10번 정도를 뽑았는데, 그냥 전부 다 통쓰레기만 떠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주님한테 슈즈팩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요? 멋쟁이. 네네네. 아, 진짜? 나 이거 네네. 받아도 되는 거야? 진짜 진짜. 진짜? 자, 진짜. 자, 휴즈팬. 농담 농담. 농담. 그렇죠. 믿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 뭐 무슨 일이에요? 이상해요. 뭐 왜.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휴즈팬. 페스티브 캣 이거 맞나? 제가 휴즈팬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휴즈팬이에요. 그래요? 모르셨구나. 이게 휴즈팬이거든요. 그럼 맞나요? 모르셨어요? 이거 이거 휴즈팬. 그 옆에 있는 분 이거 맞나요? 이거? 푸토님, 이거 휴즈팬 맞죠? 어디 갔어? 튀었어. 답변이 없으신데? 튀었어. 아니. 어디 갔어? 아니요. 외간 남자는 처음이야. 너무 부끄러워. 안 돼. 일단 이거 받으세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휴즈팩. 감사합니다. 또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걸 이렇게. 일단 한번 껴보시겠어요? 와, 휴즈팩 너무 부럽다. 이거 얻기 진짜 힘든 건데. 그러니까 마준이 너무 멋지다. 그니까 이 와. 휴즈팩이 와, 휴즈팩, 와. 제가 알던 고향에서 좀 사이즈가 줄어들었네요. 원래 이런가요? 이게 이제 요새는 작은 게 대세잖아요. 이게 작은 게, 미니멀리즘. 이게 작은 게 대세라서.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니까 이거 너무 맞나? 귀엽네요. 안 알았어요. 낑걸이네, 안 낑걸. 정말. 휴즈팩 이거 실제로 저한테 네네. 저한테 구라를 시전하시면 곤란해요, 혹시라도. 농담이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휴즈팩이야. 자, 아닌데, 봐봐요. 저거. 휴즈 페스티벌 아닌데? 캠. 아닌데, 저거 이름 바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막 미니멀리즘 해주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자, 이거 껴보시면 알 거예요. 껴보시면. 일단 다른 걸다 빼고 볼게요. 맞아요. 오케이. 이거 휴즈팻을 볼 때는 다 빼고 봐야 돼. 그럼 다 빼고 나서 설마 이거 막 작은 고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지? 짜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휴즈팻! 짜잔! 진짜 있었어요? 네! 이거 컨텐츠용으로 잠깐 빌려주는 거 아니고요. 이거 진짜 주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자, 휴즈팻을 어떻게 뽑았는지 궁금해. 뭐 나갔어, 씨. 야, 이거 그냥 나눠버려. 진짜 주는 거 맞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진짜 휴즈팻을 어떻게 뽑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휴즈팻 뽑을 때 말로벅스 썼거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얻었어요? 그거 방송 끝나고, 이거 쿠키나 좀 있겠다, 한번 뽑아보자고 물약도 안 묻고 했는데 그냥 바로 나왔어요. 와, 난 200억을 뽑아서 안 나왔는데, 이게. 맞지? 휴즈팩 저거 돈 주고 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면로벅스를 날린 거야. 흥분해요. 제가 그 행운 물약 풀로 먹고, 행운 풀로 올리고, 그냥 게임패스 다 사고 나서, 진저번에도 200억을 썼거든요? 안 트는 거예요, 밤새 돌려도. 맞아. 그거 그냥 여러분들 휴즈팩은 운 좋으면 나와요. 맞아, 운이 좋아야 나와, 이거는. 큰일 났다. 나 이번 년, 나 내년 운다다쓴거 같은데?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세카이로 가시는. 괜찮은데? 안 돼. 나 슬라임 안 돼. 되나? 혹시 전생? 안 돼, 전생하면 안 돼. 나 슬라임 될래, 헐. 나 슬라임 될래.
오프라인 텐데. 그럼 안 돼요. 자, 아무쪼록 오늘은 이렇게 마주님한테 한번 슈즈팻을 줘봤습니다. 사실 주기 전에 몇 번 더 속이려고 했는데 더 속이면은 저를 욕하실 것 같아서. 아하,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에이, 정말 착한데. 아, 맞아요. 마주님 착하죠. 아, 예, 착하죠. 맞죠? 착하지. 예. 좀 반응이 좀 오케이. 때리지 마. 미안해. 아니요. 왜 그러세요? 어쩐지 요새 운동하시는 이유가 나 때리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촬영 되게 빨리 끝나네요. 녹화를 왜 이렇게 빨리 해요? 마주님 데리고 왔는데 뭐 다른 거나 막 하거나 그래야지. 사실 마주님, 아니 저는 마주님 그거 있어요. 뭐요? 시청자분들이 그거 투 언제 나오냐고 이야기 엄청 많거든요. 무슨 투요? 럭키블럭. 아, 럭키블럭 레이스 시즌 2. 럭키블럭 시즌 2.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마주님 되시면은 제가 뿌또님 데리고 우리 팀 대전을 한번 해보죠. 시즌 2 팀 대전. 그럼 저는 누구 팀이에요? 데려오세요. 데려오라고요? 네, 아니 나르님이랑 마주님이랑 팀하고 제가 나르님 좁힐게요. 어때요? 뭔가 이상한데? 아니지. 아, 이거 뭐 마주 네. 팀 대 나른 팀으로 해야지. 안돼, 그럼 내가 좀 맞아. 아, 괜찮아.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아, 그러면 그래. 저 저기 배드워즈 랭킹 올라도 되나요? 저 그분 알아요. 우와, 대박. 우리 그 시즌 1 때 비겼다고 지금 시즌 2 때 지금 아예 죽여버리면 안 되죠. 아니 시즌 1 시즌 1이 시즌 1이 그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마지막 핵 떨어져가지고 아이템 다 초기화 돼가지고 그냥. 맞아, 그 레전드 판이었어. 이번 주 내로 한다면은 한 일요일쯤 괜찮으신가요? 일요일이요? 네, 제가 그 전까지는 시간이 좀 일요일이면 다음 주 아니야? 아, 이번 주 일요일이요. 좋아요. 원래 1월 월화수목 금토. 잠깐만, 이거 월요일이 한 해의 시작인가? 일요일이 한 해의 시작 아니야?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월요일이 보통 저희는 한 주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요일 아니야? 일요일 아니었어? 일요일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달력에서. 아이. 자, 지금부터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이고 그다음에 토요일을 연장해서 쉬다 보니까는 보통 토요일이랑 일요일 사이를 끊는 거는 보통 안 맞지 않을까요? 달력에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맨 앞에 있는 게? 아유, 그거는 이제 외국 기준이잖아요, 그것도. 아, 정말 구글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한 주의 죄송합니다. 시작은 무슨 요일? 죄송합니다.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로 뜨네요. 예.